오늘 보여드릴 원룸은 상현 2 숫자 2라는 원룸입니다. 테크노문 쪽에 경진초등학교에 가깝습니다. 네. 준신축에 가깝고요. 보시면 일반의 특징은 이렇게 앞쪽에 신발장과 욕실 공간이 이렇게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기난방이라서 추가 부담금이 없고요. 부담 없이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준신축의 느낌 답게 이렇게, 네, 깔끔하고 깨끗하고 텔레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네, 모든 것이 다, 네, 완벽하게 전자레인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다 기본이죠. 네, 창 같은 걸 보셔야 되고, 네, 그리고 위에 등도, 네,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입니다. 전기난방이라서 모든 공과금 일체 없습니다. 전기세, 난방비조차 주님께서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네, 250kg까지 통상적으로 무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넓은 입구 구조를 볼수 있고 프라이버시라든가 소음에서 독립된 차단된 느낌을 가진 곳입니다. 빈방.co.kr에서 상해안 2로 검색해 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